2021년 둘째 날, 오늘은 서울 광진구 워크힐 호텔 뒷산에 해당하는 아차산을 갑니다. 아차산은 온달과 평강공주에 관한 전설 등 많은 전설과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대성암, 다비트, 봉수대, 큰바위 얼굴 등 볼거리가 많은 산입니다. 그리고 나지막한 산이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. 올라가는 코스가 다양하지만 오늘 우리는 우미네 마을 진입로를 택했습니다. 거기에 대형 무료주차장이 있네요. 바로 옆에는 1500년 전 고구려 군사의 대장간을 재현한 대장간 마을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장소가 되겠네요. 여기에서 태왕사신기도 찍었다 하네요. 이제 산으로 진입합니다. 올라가는 코스도 참 많습니다. 우리는 강산 약수터 쪽으로 갑니다. 얼음 계곡을 지나야 하네요. 아참에 미끄러집니다. 그래서 아차산인가요? 아니겠죠. 약수터가 나오네요. 겨울이라 나무들이 앙상합니다. 봄, 가을에 오면 또 다른 멋이 있겠네요. 산 위로 올라오니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이 산에 왔네요. 많은 분들이 산에 오시네요. 전망도 좋고 공기도 청량합니다. 코로나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저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네요. RC카 무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.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전망대에 오니 서울이 발 아래로 다 보입니다. 잠실에서 우측으로 보니까 구이동, 마장도, 그리고 저 멀리 북한산 도봉산까지 보입니다. 정상에서 사진 한번 찍습니다. 이곳 안내도에는 보루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고구려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구축물이라고 합니다. 정상에는 넓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.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우리는 참새는 아니고 사람이지만요. 막걸리 한 잔에 안주는 고추장 멸치입니다. 막걸리가 시원해서 속이 뻥 뚫리네요. 이제 하산길입니다. 하산길에 보는 한강의 풍경도 한포의 그림이네요. 3355 등산객들 조망을 즐기면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있네요. 운동하는 어르신들도 보이고요. 이렇게 비닐 천박을 치고 따뜻하게 점심을 먹는 분들도 있네요.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. 저 밑으로 대장간 마을이 보입니다. 이게 큰바위 얼굴입니다. 노렷하게 사람의 얼굴 반쪽 형상을 하고 있네요. 성격은 좀 까칠하겠는데요. 이제 2시간 30분의 산행이 모두 끝났습니다. 등산의 마무리는 역시 먹거리죠. 우미네 마을 근처의 맛집 묘향만두에 왔습니다. 만두 전골에 지평막걸리도 환상의 캠이네요. 많은 전설과 사연을 간직한 아차산 산행이었습니다. 잘 보셨습니까?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통통통TV의 김박사 김덕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